네, 현대차 실적 잘 나온 건 일단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하지만 또 주가 상황은 올해 들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 지금 갈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재 기자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현대차가 참 주가는 못 가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또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5%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그 17만 6천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 21만 원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7만 원 선으로 추락했다라고 하는데 13% 정도 하락한 결과 오늘 것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되고요. 네. 1월 같은 경우에는 9% 추락했고 2월 들어서 3에서 4%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은 작년 1월은 사상 최고치를 썼던 그런 맞아요. 주가 흐름이 네. 있었습니다.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당시가 28만 9천 원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뜨거웠던 이유는 애플카와 그 파트너십 협력 그런 네.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막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에 비해서는 한35% 추락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현대차 그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작년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또 있었잖아요. 코로나19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대란,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한해 장사는 좀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전년보다 자동차는 덜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유는 조금 더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실적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서 한 13%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117조가 넘어갔는데 이게 3년 연속 매출 100조 원대 넘어섰거든요. 네. 의미가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1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은 친환경차 판매 이쪽에서 좀 선방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64% 증가를 하면서 42만 2천 대 판매했다라는 기록이 나왔고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 하면 이제 제네시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쪽에서 네. 선방했고 지역적으로 보면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작년 실적이고 작년 4분기만 떼어놓으면은 시장 전망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치에서는 한15% 못 미치게 나왔다라는 점좀 말씀드리는데 이 이유는 반도체 부족 문제가 역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생산 차질이 있으면서 영업이익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 부진 이유는 뭐 앞서 그 설명 속에서 나왔지만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좀 강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급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네, 당연히 이제 그게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정도 어느 정도 반도체 공급 그 이슈 수급 대란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래서 4분기 실적에 기대를 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현대차는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최근 우리가 좀 거론이 됐던 게 현대 엔지니어링 IPO 철회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상장을 철회했는데 올해 IPO 시장의 대어로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이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게 국내 증시가 추락을 했던 상황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꽤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참안 될라니까 건설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게 HDC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건설주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이때 적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때에는 발을 빼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잘 말씀해 주신 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는데 1월 중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17일부터 오늘은 일부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2월 외국인 순매도 1위 금액이 이거라고 하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방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최근 시장이 다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긴축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긴장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네. 이런 대내적인 리스크 악재도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가가 제대로 또 상승 모멘텀을 받아 올려 가려면 아무래도 이 수급난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지겨운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뭐 부족 이슈는 1년 훌쩍 넘게 예, 지금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의 그 힘을 좀 못 쓰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현대차의 인기 차종을 일단 구매 계약한 이후에 인도 받으려면 12개월에서 14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맞아요. 예,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차종에는 반도체 투입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게 반도체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래도 뭐 그리고 증권사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 말을 좀 빌려서 오면 그래도 3분기 저점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상반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복 강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기 때문에 당분간 생산 차질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는 자구책 마련에 좀 나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우리의 오늘 주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처 다변화를 좀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는 반도체 공급을 그 원 상태로 좀 복구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반도체 대체 이 소자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 시행에 이미 나섰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 달 초죠.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이날 뭐 주요 사업 계획이라든지 현대차의 미래 비전 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요? 네. 이게 이제 3월 초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현대차는 차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리고 실적도 연간 작년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를 내고 그런데 왜 주가는 참 가지 못할까? 이런 또 주주분들의 그런 또 애달픈 마음이 네.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게 좀 하나로 지적되는 건 주주들과 이 소통의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대차와 뭐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 뭐 GM 포드 이런 네. 주가 비교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사실 GM 포드는 요즘에 좀 밀리긴 하더라도 현대차보다는 잘 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잘했던 이유는 주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향후 친환경자 전략을 잘 제시를 했다, 목표치를. 근데 현대차는 이거를 잘 제시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물론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차량을 출시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는 내고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그들과 왜 우리가 달라야 되는지 이 대목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차 이제 위치를 보면은 그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반길만한 부분이 일본 혼다를 제쳤습니다. 시장 점유율 조금 더 올라왔고 이제는 무엇을 제쳐야 되느냐?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퍼스트 무버라고 하잖아요.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일본 시장도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혜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동화된 모든 탈 것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의미에 봤을 때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런 전동화 전략, 그 회장의 그 발언을 뒷받침할 속력이 나는 그런 전략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의견도 엇갈리긴 합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3월 초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튀어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뉴스 인 이슈 마무리는 현대차 전망, 투자 전략을 좀 해볼까요? 네. 현대차 증권의 분석 리포트를 좀 봤는데요. 여기서 일정 부분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친환경 판매 목표가 34% 증가한 56만 4천 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56% 증가한 한 22만 대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오닉5 공급 확대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신차 아이템,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매출액 증가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델 연식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한 대 팔아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사실 원재료나 뭐 인건비나 그리고 운송비 이런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이거를 상쇄할 만한 요소가 바로 여기서 있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확충 이런 부분도 되면서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2020년 말이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로봇 분야의 선두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여기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타 모빌리티로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빨리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으니까 이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크로 불확실성은 너무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데 이견은 없을 테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CEO 인베스터데이 이후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지 거기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는지 이게 향후 주가 방향성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이슈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